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도 즐겨보는데요.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수록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8살에서 11살 어린이 195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시청 행태와 정서 행동 문제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시기는 8세에서 9세가 30.3%로 가장 많았고 또 5살 이전이 35.4%로 나타났습니다.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은 일주일 중 4.8일, 하루 68.5분으로 집계됐는데요. 그런데 5세에서 8세 때 이뤄진 기질평가에서 인내심이 낮았던 아이일수록 이후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다는 연관성이 관찰됐습니다. 연구팀은 이에 대해 좋아하는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유튜브 환경에서 이를 클릭하지 않고 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, 다시 말해 인내심이 아이들의 사용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연구팀은 또한 유튜브 사용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았고 이는 아이들에게 정서, 행동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. 동네 공터 또 골목길에서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와 공기 놀이를 하며 자란 세대와는 아주 다른 환경에 놓인 요즘 아이들.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.